몇 년째 이어온 거창 구치소 찬반 갈등의 해법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원안 추진 측과 외곽 이전 측의 여론전이 벌써 치열한 가운데 거창 군수는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거창구치소 원안 추진이냐 외곽 이전이냐를 결정할 주민투표는 거창군수가 투표안을 제출하고 군의회가 의결하면 시작됩니다. 투표일은 다음 달 16일. 오는 23일부터는 공무원을 제외한 선거권자는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 절차가 사실상 개시되면서 여론전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원안 추진 측은 구체적 대안 없이 이전을 결정하면 새로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에 대한 대체지가 결정된 데가 없습니다. 10월 16일 주민투표 시 이전으로 결정난다면 거창군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학교와 도심부근 교도소 반대 측은 구치소를 이전하면 공공기관 유치라는 인센티브도 온다고 반박합니다. 거창구치소를 이전하면 공립병원, 공무원 연수원, 주택공사 연수원을 유치해서 더 큰 거창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앞두고 구이모 거창군수는 중립 선언과 함께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자는 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 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주민투표는 모두 12차례. 경남에선 2012년 남해군의 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와 주민발의 요건 미달로 무산된 2015년에 진주 오리온 재개원 주민투표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했습니다. 거창구치소 주민투표가 공정한 직접 민주주의의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걱정과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